명성교회는 지난 6월 28일 공동회의를 열고 장로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은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여가 지난 8월 9일 주일 예배까지도 어떤 교인이 피택 장로가 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교인들에게 각 후보자의 소견이나 교회 활동 내역 등이 담긴 공보물도 제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후보 선정부터 선거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명성교회 장로 선거가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부 교인들은 명성교회가 교회 내 활동이 거의 없었던 경찰 간부 출신의 교인을 장로로 세우기 위해 깜깜이 선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인은 경찰 요직을 두루 거치고 청와대 행정관, 경찰대학장, 경찰위원회 상임위원까지 역임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대전 소재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름도 발표 안 하고 뭐 어떻게 타느냐 일을 안 하니까 이거 완전히 교인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법이 없죠. 이전에 보면은 이제 그 경찰 그 출신들을 조금 많이 좀 뽑았거든요. 총명하지도 않은 거예요. 어쨌든 이 교회가. 이에 대해 명성교회 관계자는 경찰이란 직업의 특수성과 지방 근무로 인해 교회 봉사가 쉽지 않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장로 후보 선정, 선출 과정에 이르기까지 절차도 준수했다고 자신했습니다. 대표도 기계를 가지고 빈틈없이 했어요. 1부, 2부, 3부, 4부, 5부 그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 드리는 사람은 4부 예배 드리는 사람을 모르겠죠. 저를 모르는 사람들도 제가 장로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명성교회에 출석하고 실무장로로도 활동한 한 교인은 이번 장로 선거가 과거와 비교해도 유독 깜깜이 선거로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임직식에서 걷고 있는 헌금이 따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은 뭐 담임 목사의 의중이니까 지금은 현재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원로의 의중에 의해서 했겠죠. 과거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는 유독실이 뭐 깜깜이 있었죠. 깜깜이 있었죠. 원칙으로 하려면은 이제 헌금이 이제 재정부에 들어서 헌금으로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명성교회는 그렇게 안 하고 별도로 정리돼가지고 사람들 사지 않는 거예요. 명성교회 관계자는 이 교인의 주장에 대해 명성교회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명성교회는 국세청장을 하신 분들도 있고 감사원장을 하신 분도 있어요. 옳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옛날의 말씀입니다. 요즘이 지금 어떤 세상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같은 말을 만드는 건 절대 옳지 않습니다. 평화나무는 경찰 간부 출신으로 피택 장로가 된 교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김주수입니다.